맥도날드에서 연락이 왔다고? 와 미쳤어! 아 잘못됐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알바하는 줄 알고 어떻게 찾아온 거지? 잠깐만 대박 사건. 뭐? 맥도날드 광고 들어왔어. 뭐 맥도날드? 맥도날드에서 연락이 왔다고? 진짜로?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맥도날드에서 광고를 한다? 그럼 난 성공했다고 봤거든? 와 미쳤어! 잠깐만 그럼 이거를 진월동 가야 돼. 진월동? 맥도날드 하면 어디야? 서울. 운전 중이긴 한데 나갈 수 있나? 진월동 하면 맥도날드고 맥도날드 하면 알바생도 알바생 하면 조나단이야. 맞아. 내가 처음에 딱 입사했을 때 했던 얘기가 김단님 저 나중에 저 광고할 거예요 맥도날드 이랬었어 내가. 그러니까 무조건 진월동으로 가야 돼. 본사 연락해서 섭외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만은 혹시 진월동에서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난 그게 더 감격할 것 같아. 나는 내가 직접 전화해야 되나? 내가 해서 무조건 맥도날드에서 하던 내가 간청할게. 그러면 우리 전장님께서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 무조건 진월동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전장님을 위해서라도. 안녕하세요 저 조나단인데요 혹시 그 맥도날드 사장님 앤토니 씨님 바꿔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누구냐고요? 조나단이라고 하는데 그 콩고에서 온? 아 저 누군지 모르는데요 알겠습니다 진월동 일단 맥도날드에 들어가 성공해서 다시 다시? 어 하지만 일을 안해 뭐? 그냥 보여주기만 하고 빈맥을 하나 시켜달라고 맥도날드에서 광고한다? 성공한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제가 감격스럽게도 진월동 맥도날드에서 광고를 찍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어? 뭐야? 어? 이걸 누가 걸어준 거야? 와 장하다 광주의 아들 조나단 또 제가 맥도날드 광고를 또 받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일했던 우리 점장님이 계시는 진월동 맥도날드에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장님을 뵙고 하겠습니다 어 달라진 게 없네 점장님 어디 계시지? 점장님 저 왔어요 금융환장 했죠 맥도날드에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요? 어. 무슨 얘기? 3층으로? 그 밥은 드셨지? 너 때문에 못 먹었지? 아 날씨가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봄인가 봐 이제 아니 아직 겁나 추워요 아 그래? 저는 진짜 그거예요. 저의 목적은 우리가 여기서 광고를 함으로써 진월동의 홍보 플러스 점장님의 승진.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아 승진이죠? 어, 난 만족해. 아, 저는 만족 못합니다. 무조건 서울 중앙으로. 그러면 뭐 예전 과거 토크로 가볼까요? 첫인상은 어땠는지 궁금해. 나는 조나단이 누군지 몰랐어. 이거 지금도 모르는 사람 많을걸? 아 그래요? 저 그럼 다시 서울로 올라가면 되나요? 어 그래요 안돼 그래도 어, 잘 뽑았다 한 게 있잖아요 그치 참 착해 이래도 일목 좀 하지 않았어요? 어 착해 아 오늘 뭐예요? 아 아무튼 그래서 준비를 해봤어요 점장님과 우리 커버들을 위해서 하나는 이제 이 뉴욕에서 있는데 우와 두 개나 있네 네 이제 중요한 건데 이건 이제 그 우리가 또 첫 얼굴 받으면 어. 또 선물을 하잖아요 어. 보은하는 마음으로 빨간 내복을 예 기모예요 그래서 어. 딱 선물까지만 입으실 수 있게 어, 네, 제가 이건 다 뭐야 이거? 이거는 이제 우리 그 크루들 네. 내가 선물 많이 받았으니까 네. 나도 너한테 줄 게 있거든 선물? 어 별건 아니야 어떤 건가요? 이거요? 응 아 이 옷을 선물로 준다고요? 아니 갈아입고 와라고 표정이 안 좋다? 아니 저는 이런 걸로 함으로써 또 이렇게 좋기는 초심으로 하고. 돌아가 네 초심으로 와 이거 오랜만에 입는다 그래도 야, 옛날 느낌 나네 야 진짜 이거 비교해도 돼 첫날 이거 입고 이렇게, 이렇게 사진 찍은 것도 있거든요 맞아 우리 같이 찍었는데 아... 이제 신제품에 새로 나왔어 제가 있을 때는 창녕 갈릭이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동안 신제품이 네. 많이 나왔지만 네. 나도 처음 접해보는 신제품 어 이거 진짜 처음으로? 어, 어떤 게 있어요? 케이준 치즈 맥치킨 버거
케이준 소스 알지? 맨날 찍는. 어, 그게 햄버거에 들어갔어. 그 케이준 시스워 스위트 칠리. 그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게 케이준. 난 칠리. 이 햄버거 안 맞을 수도 안 맞아 있겠네. 너랑 나랑. 더블 불고기 버거, 불고기 버거. 하나, 둘, 셋. 더블 불고기, 불고기 버거. 또 어떤 버거인지 좀 어, 맛을 볼까? 네. 어. 브라이몽이에요? 아까도 그런 거 다 이쪽에서. 이게 지금 케이준 치즈 맥치킨. 어, 먹어봐봐. 평가를 해줘봐. 너 세 입에 먹는 거 알고 있는데 음미하면서 좀 먹어줘. 뭐 그런 거라 말씀하세요. 너무 맛있다. 치킨이랑 케이준이랑 치즈가 막 잘 합쳐져가지고 제가 케이준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버거에 케이준 찍어 먹었었어요. 맞아. 근데 이게 약간 버거 안에 들어갔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최애 버거로 등극? 네. 이게 아마 1위. 영준이는 창녕. 아 지금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그 치킨이랑 케이준이랑 치즈가 막 잘 합쳐져가지고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치. 저는 다음에 오면 아마 맥도날드 메인 광고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번에 메인 광고인지 알았단 말이야. 아니야, 다음에 찍을 수 있을 거야. 아 다음에 찍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약간 이게 이어지거든요. 그치. 조인성님, 조세호님, 분화단. 아. 안 매워? 하나도 안 매운데. 토마토가 역할이 좀 큰 거 같아요. 쓱쓱쓱 긁어가지고 이렇게 얹어서 모델이 왜 된다 알겠네. 맛있게 먹네 아주 그냥. 어 이제 다 먹었으니까 저는 이제 집으로 좀. 아니 우리 할 일이 남았어. 이제 시작이야. 맥도날드 홍보대사로 임명이 됐으니 주문도 받고 청소도 하고 우리 매장을 많이 홍보해야지. 얘기가 된 건가. 메뉴 봐봐. 어. 새로 나온 것도 있고 메뉴 변경하는 거랑 아까 먹었지? 어, 네네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도우미 프리한테 불러?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문 도와드릴게요. 아, 저 비빔 세트 하나. 비빔 세트 하나요? 네. 혹시 카드 안 가져왔는데. 네네. 계좌 이체. 네? 계좌 이체요? 계좌 이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문상 되나요? 문상으로 결제되나요? 문화상품권? 네. 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진짜. 감사합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릴게요. 어떤 걸로 하세요? 12버거 세트. 엄마들이. 어! 안녕하세요. 다 볼 수 있어요? 문은 저쪽, 문은 저쪽이에요. 문 저쪽. 혹시 여기 추천. 와, 추천할 거? 그럼 친구들이랑 맥도날드 먹고, 이제는 앞에 저기 국수 먹는 거 있으니까. 이거 지금 케이준 치즈 멕시코 이번에 신메뉴가 있거든요. 엄마 다들 괜찮아요, 그거? 음료는? 음료는 다 포용 괜찮아? 대장이에요. 대장이에요. 주먹, 주먹. 네, 이거는 이제 특별히 친구들이 또 왔으니까 내가 내는 걸로. 일단 네. 번호 불러드릴게요. 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알바하는 줄 알고 어떻게 찾아가는 거야? 폭발 5호 맞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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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 서비스도 해주세요. 테이블 서비스? 잠깐만요. 아, 들어가요? 아니, 아니, 아니. 테이블 서비스 해주셔야 돼요, 알겠어? 네. 몇 층이었지? 3층에다가 해달라 했나? 와. 테이블 서비스 시키신 분. 아, 네네네. 이쪽으로 주세요. 여기까지 올라오시느라 수고 많았어요. 3층에 계실 줄 몰랐죠. 아, 저희가 4명인데 2개를 갖고 오시면 어떡해요. 다시 가시면 돼요. 아, 여기 3층이에요. 네. 야,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먹어요? 먹어? 맛 어때요? 지금 뜯고 있어요. 아, 그래. 아, 그래. 아이고 다른 친구들은 앙인데. 아. 너무 맛있어요. 케이준 소스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아, 그거 알아요. 치킨과 네. 치킨과 치즈 이 느끼함을 전해주는 소스가 저는 너무 좋다고. 좋아요. 원래 맥치킨 좋아했잖아요 우리가 원래. 네. 저 케이준 소스 맥너겟 먹을 때 진짜 맛있었거든요. 맥너겟 다들 드세요? 맥너겟? 그럼 다 그래도 성인이 되니까 어때요? 성인 되니까 이런 점이 난 너무 좋다. 뭐라고? 언제 다녔는데? 나? 아니 맛있게 먹어요. 네네. 가세요. 자 편안하게. 저는 진짜 약간 그런 꼰대 하고 되게 먼 사람이에요. 다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요. 파트리사가 이제 맛있게 먹었잖아. 그래서 파트리사가 이제 바깥하라고 내가
이걸 준비했거든? 너의 첫 알바 맥도날드 옷. 아, 일하라고? 어, 바깥 해야지. 오.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아, 이거 갈아입어? 이거야. 빨리 와. 일단 놓고 너가 이제 이거 닦고 하면 돼. 일단 닦고 막 그다음에 다른 걸로 여기 닦고 하면 돼. 나 청소하고 있을게. 아, 오빤 청소? 어. 오빠를 하고 있어? 잘 하고 있어. 오빠 잘해. 여기 어? 이거 뭐야? 이런 거는 알아서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는 이거 다 하고 보이면 치워야 되는 게 맞잖아. 그치? 아니, 저거 할 때 같이 한다는 거. 봐봐. 무조건 청결. 아마 집에서 청소하는 게 이렇게 티가 나잖아. 이렇게. 어느 집에서? 우리 집. 어? 어? 이제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정리를 해야 돼. 드신 것들 정리를 이렇게 하고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이거 잡고 있을래? 선배가 하고 있잖아. 계속 닦으면 돼? 저렇게? 응. 어. 한번 해봐. 이렇게 닦으면 돼? 오. 아니지, 이렇게 잡아야지. 여기도 빡빡빡. 이거 되게 잘한다. 어. 나 이부터서 더 보여줘. 계속해, 오빠가. 내가 다 한 거 같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끝. 그대로 내려가서 뒤에다 하면 넣으면 돼. 뒤에 어디? 일단 가. 누구한테? 바로 들어야지. 이게 뭐야? 봐봐, 근데 저기 뭐 플랜카드 있던데 뭐. 아니 뭐 TV 몇 번 나왔다고 뭐 플랜카드 달아주면 뭐. 치킨 스모 다 시켜줘. 내가 끊는 거니까. 요즘 또 뭐 잘 나가는 거 있나? 요즘? 지금 약간 새로 하고 있는 버거가 케이준 치즈 맥치킨이거든. 먹어봤어? 어, 맞았어. 그걸로 세트로 하고 나 스프라이트로 해줄래? 그리고 치즈 스틱 내줘갖고 추가해. 어, 다 먹어. 애플파이도 할까? 애플파이 하나? 딸기칠로도 하나 가볼까? 딸기칠로. 많이 가네. 어. 친구 좋은 게 뭐냐? 그래. 어, 친구 좋은 게 어디냐? 치즈버거 시키신 분 계실까요?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케이준 치즈버거 누가 시키셨어요? 맞아요? 네. 아, 그래, 잘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혼자 오셨어. 네, 감사합니다. 네 거야? 어디 있다 왔어? 여자친구 드라이브. 오빠 일 안 해? 아니, 친구들 왔으니까 그냥 있어야지. 일 해야지, 지금. 멀리 좀 앉아. 이제 앉아. 아, 저도 앉아. 이제 앉아. 오랜만에 이제 보니까 어때? 뭐, 좀 더 예뻐졌는데? 대박. 잘 맞다, 진짜 오늘. 뭐라고? 네? 이거 맛있게 먹어야겠다, 그냥. 맛있게 먹어. 나은이 연락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나는 연락하는데 나 이거 바빠서 이제 제일 잘 안 받아 너네 집 거기 있잖아. 아, 그렇죠.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재워주는 거야? 네, 재우는데. 아, 재우신대요? 아, 진짜요? 소속사 집이다 어쩌고 하더니. 아니야. 야, 갈게. 어, 얘들아. 중간에 어떤 작은 미담들이 혹시 있으면 좀 이 자리에 빌어서 한번 얘기할 수 있잖아. 아, 편하게. 내 친구가 뭐 팬이라고 했을 때 너가 영상통화를 해준 거? 아, 그런 거. 정은이는 없나? 다들 와줘서 고맙고, 먹고 싶은 거 더 있으면 밑에 내려와서 편히 먹으면 되고. 맛있게 먹어들. 네, 저희가 이제 다 끝나고 마무리를 이제 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좀 기가 좀 사신. 저는 힘들겠지만. 아, 좀 아까 이거 오케이. 오늘 파티션은 어땠는지 얘기해주세요. 재미는 있었으나 조금 힘들었어요. 살짝. 어, 힘든 건 나였는데. 내가 닦고 내가 이런 거 했는데. 제가 다 닦았거든요. 아, 맞다. 그 제가 선물 드리려고 제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네. 매니저님하고. 아, 네, 이거. 아,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이거 정현님 거. 동주가, 우리 동기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 일 다 끝났어요. 장하다, 광주의 아들. 근데 너무 힘들긴 했다. 진짜 원래 선물만 드리고 빠지려고 그랬는데, 전자님께서 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끝까지 알바하게 한 게 예상 밖이었지만, 그래도 전자님이 어떤 길을 살린 것 같아서, 일단 성공.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조인성님, 조세호님 다음은 누구다? 안토니 사장님 보고 계실까 모르겠는데 연락주세요.